사랑해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가난 때문에 어려웠고 박해 때문에 어려웠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소망이기에 주님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주님께 참된 사랑이 있기에 그 고생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부가 문제고 오늘 우리는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 문제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선조들처럼 더욱더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오니 주여 이 아침에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장부터 5장까지 3장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은 여러분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었던 이야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사도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이었는지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중해 문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여행을 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얼마나 풍요롭고 또 그로 인해서 퇴폐적이고 타락했었는지 아직도 그 남아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바울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자신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은 지금 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을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룩해지기를 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이 구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 자신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거룩함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5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재림의 문제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잠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로마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 바울의 편지를 편집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분량이 큰 것부터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어느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어느 편지가 나중에 쓰여졌는지를 계산하기, 추적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서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사도의 초기 편지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을 하고요. 빌립보서 같은 이 목중서신은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길어봐야 한 15년? 뭐 그 정도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이 신학적인 혼란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초기에 예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내가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잡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라이프타임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임박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는 사이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는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 사람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사도가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하나도 다를 거 없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의 재림의 시기는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분명하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수의 재림이 어느 날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당장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에 준비되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도둑이 임할 때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빛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교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무슨 재림이고 새하늘 새 땅이고 이런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재림,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부활의 그 믿음은 사실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믿는다면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아 이건 납득할 만해, 이건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고, 아 이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재림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외시킬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은 논리적으로 같이 가야 될 패키지입니다. 예수의 부활만 믿고 나머지 다른 것은 빼버리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사실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손에 만지는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이 천부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같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도 그렇고 현대 천문학도 그렇고요.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과는 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바라야 하는 것이고, 어제도 파리에서 얼마나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행한 일인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에는 자살 폭탄으로 그 테러를 하더니 이제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군중 사이에 트럭을 밀고 들어가서 그 닥치는 대로 밀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인간의 악마성이 어디까지 갈까? 물론 폭탄을 터뜨리는 거하고 트럭을 가지고 사람 밀어서 죽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잔인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서 희망이 있는가?
한때 인류가 이렇게 계몽된다면 결국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과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상만 가지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 오히려 두려운 그런 미래. 얼마 전에 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누가 비디오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요. 만들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과 많이 앉아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것을 하고 거리에 그 로봇들이 이제 자신의 일을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건 유령의 도시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바랄 것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요, 과학문명도 아니고요. 이 인류의 미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바로잡으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믿는 것은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재림신앙에 몰두해 있는 교인들 종종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참 많았어요. 언제 예수님 뭐 재림하시나 뭐 그것만 늘 얘기하면서 사시는 권사님들도 계셨고, 또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런 때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와 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하늘만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살면서 보아온 재림 신앙인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에 더 깨끗해야 하고 더 규모 있어야 하고 더 질서 있어야 하고 더 성결해야 하고 더 예의 있어야 이 땅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매일매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더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론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 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너그럽게 품어가면서 거룩하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룩한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고 그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No, this is not all.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점점 더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인간의 악마성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게 될지 못할, 뭐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들어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끝이 오고 내가 내 인생이 끝이 온다 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까 두려워 떨면서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재림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임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매일매일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리의 테러로 인해 희생된 이들 또한 점점 더 흉포해지는 우리 인간의 인간성과 이 세상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기도에 품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흉포해지고 점점 더 강악해지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져 있었던 테러로 인해 희생된 이들 또한 부상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화의 도구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감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